생명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적 드문 새벽, 조용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건. 정적을 뚫고 누군가 달려갑니다. 나오세요. 5층 열고 나오세요. 오, 되게 다급해 보이는데요? 곤히 자고 있던 주민들을 깨워 모두 대피시키는데요. 오, 119 소방차. 어디 불이라도 난 걸까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북 구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 신고자 최강목 씨. 네,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기가 매콤한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벼랑간 건물 1층 외벽에서 시작된 연기.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잠시 후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이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어유, 차에도 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한 3시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언제 내려오니까 불길이 엄청나게 커지가 있어가지고 당황했는데, 당황하면서 제가 딸한테 빨리 119 신고하라고. 그 소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서기 힘들었던 상황. 여기서 불이 났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는 그날 밤 화마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가스배관, 가스배관입니다. 이쪽. 불길이 향하는 쪽엔 가스배관이 있었기에 자칫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수화기 없냐 하니까 한 분이,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차에 수화기가 있다 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때마침 소화기를 들고 나타난 남성.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는데요. 이미 불길이 저렇게 거세졌을 때 소화기 쓰는 게 또 쉽지 않을 텐데. 수소문 끝에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민 영웅 최정훈 씨입니다. 아니, 그 당시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2층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더 급했고. 고민은 짧았고 행동은 빨랐습니다.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섭지는 않고 불을 꺼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불난 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게 됐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대처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잔불만 남은 상황이었다는데. 연기를 많이 흡입하게 돼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한 1시간 반가량 그 응급 조치를 받고 왔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아침에 돼서 그러니 왜 했냐고 야단 맞았습니다.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본인의 안위보다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오늘의 시민영웅.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시민 영웅들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네.